이제 신나는 메들리만 남겨놓는데요. 네, 신나는 메들리 함께 즐겨주실 건가요? 지금도 너무나 호흡도 잘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지만 지금보다 더 신나게 마지막 곡이에요. 네. 신나게 메들리를 어떻게 즐겨야 되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심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얼씨구! 좋다! 아니, 얼씨구를 했으면 얼씨구를 해줘야지 좋다 하지 말고. 이태도 성격이 급해. 누가 초청하냐고. 얼씨구!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고
사람 계세요? 누구요? 안 들려요. 누구? 누구? 오늘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온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피도 안 오고 날씨도
시키신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최고예요. 세상에는.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이 이 치아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으시니까 가인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고향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여기 나왔잖아요. 광주에고 은암동에 있을 때 네. 나도 광주 절만한 광주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저기 뭐 천국 뒤에도 뭐 계시고 세상에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오시고 세상에 여러분,
있습니다. 괜찮아.
진짜 아무 그런 땀이 엄청나요. 뭐 그냥 이렇게 생기면 그냥 다 젖어버리죠. 뭐 저거만 물 좀 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나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신나는 곡으로 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나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남편분이 싸우면서 다이자는 남편분
하나만 더. 마이크가 놀이 해만 나네요. 하나만 더. 메달은 괜찮아. 다시 한번 우리 송가인 씨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성공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사회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함성 중에서 오늘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 만세! 광주 만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 다현이가 신주 가져와서 그나마도 조금 성은 낫죠? 함께 즐겨주실 건가요? 아까 앞전에 나왔던 가수분들의 호응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가인이 나오니까 조금 소리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가수들은 박수 소리를 먹고 산답니다. 아시겠죠? 신나게 즐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세요? 우리 다현이가 오늘 와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뒤에서 관계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충주에서 이런 축제를 자주 안 하시나요? 자주 안 하셔서 이렇게 오늘이 이때다 하고 다 오신 건가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런 소리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이뻐요? 솔직히 TV에는 진짜로 안 이쁘게 나와가지고 여기 스크린도 나는 보험이죠. 별로 안 이쁘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소리 잘 들려. 이뻐요! 이뻐요! 소리가. 솔직히 TV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죠? 어디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다행이가 실물이 이렇게 말랐는데 TV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근데 얘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예뻐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팁출을 좀 해볼까합니다. 오늘 실물 보셨으니까 손가인을 내가 실물로 봤더니 날씨라고 이쁘더라 이러고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님 어디 계세요? 시장님 가셨어요? 시연이 앞에 어디 가고 잘 서로 여기래 서로 여기래.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밤 충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동이고 벅차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나 아유 바닥은 앉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네 아유 이 노래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10대처럼 되었는데 살짝 아이돌 좋아할 나이인데 이 노래를 안다니까 너는 평생 잘될 것이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신나는 멜로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에 또 춤 불러주실 거죠? 서울이나 가깝잖아. 서울만 달려올 것이요. 아시겠죠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신나는 멜로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진가리랑 한번 하고 갈까요? 진가리랑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박수! 박수! 예쁘다! 파띵! 파띵! 바로 쉬임새를 내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쉬임새를 해볼까요?
얼씨구! 아니, 내가 얼씨구 했으니까 얼씨구로 따라해줘야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솔직히 누굴 맞추고 먼저 앞서 나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태양이를 충주해서 실제로 뵀더니 날씬하고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 대박나고 부자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맞아. 네. 또 오늘도 가수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야인지처럼. 예.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와, 생각보다, 생각이 또 뭐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 어떻게 가야인으로 왔어요? 네. 아니, 여기에 절반은 참가자의 가족이 가서. 맞아, 맞아, 맞아. 빨리빨리 오세요! 네!
있어. 진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취지 한번 들어볼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얼씨구! 얼씨구! 아니, 얼씨구를 했으면 얼씨구를 해줘야지 좋다 하지 말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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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잘 생각해.